1번 그 미스터 싱어 분이 아무래도 이제 뒤에서 그 목소리를 계속 보이셨는데 정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돼서 이 무대에서 정말 그 느낌을 다 발산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제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1번 미스터리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좋습니다. 아, 제발. 제발. 자, 궁금합니다. 야, 승부차기 자세가 나오네요. 다음. 드라마 연기시켜서. 어둠이 하나도 풀릴 때 적고. 아, 연기 살벌하다 진짜. 이 노래인가요? 섭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와서 내 앞에 앉아. 당장 연락해. 어, 진심이 느껴져서. 역시 기도를 해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트하우스 드라마에서 배우 유진님의 성악 목소리를 더빙한 소프라노 권가민입니다. 긴장하고 있어. 혼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야생화. 차가운 바람에 숨어 있다.
시작했습니다. 어, 진짜 깔끔하게 잘 부른다. 다 왔는데. 잘한다. 다 왔는데. 근데 뭐 프로가 아니신데도 네. 음악을 하신 분이 아니신데도 명확하게. 자, 과연 그녀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네? 1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 근데 실력자야. 아니, 은치야. 실력자는 너무 진짜 대박이다. 실력자라니까. 실력자야, 실력자. 이봐. 아, 진짜 이거 같은 느낌이 뭐지? 실력자, 실력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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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이러면 아, 또 한 분 보내네. 이게 음치 한 분 보내. 진짜 음치야, 진짜. 아, 음치다. 온다, 온다. 음치 맞아, 음치 맞아, 음치야, 음치야, 음치야. 그대. 발성법으로 부른 거예요. 예중, 예고, 음대까지 다니면서 성악만 하다 보니까 슬럼프가 왔었는데 다양한 음악을 하면서 그 슬럼프가 극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악, 샹송, 가요까지 해가지고 샹송?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 오, 여기 오른쪽에 꽃가루가 있는데 제 떼기가 주머니에 왜 나고? 사실은 남자들은 많이 낮추는데. 네. 저한테 배려해 주셨어요. 네. 아니 그러면 네. 지금 세 팀 중에 두 팀이 샤이니 노래였어요. 네. 공교롭게도 두 분 두 분이거든요. 네. 나눠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보자 보자 보자. 응무예요. 응무. 키와 태민이 여자 목소리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자 립싱크 무대 공개해 주세요. 선이 너무 좋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냐. 지금 내 눈에 넌 완벽한 네 모습만 보이는걸. 왜 솔직히 세상에 네 입술만 붙게 되나. 입을 맞추려던 그 순간 정말 섞였네. 아직도 네 얼굴이 이렇게 생생한데 왜 이렇게 똑같이 너를 보낼 수 없는 듯. 제발 날 떠나지 마.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막상 또 혼자 나오니까 존재감이 또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너무 평온해. 스모그를 까네. 스모그. 스모그 나오면은 이게 아무나 깔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갑자기 헷갈려. 왠지 실력자 것 같아. 아까랑 또 다른 노래잖아. 오페라 유령. 전에 나왔던 그분. 그때 나왔던 분. 그렇죠. 멋진 무대 보여주신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너무나 사랑하는 파페라 가수 송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김종국 씨 기억나시죠? 예, 맞죠. 네. You've been here before, right? I have. It was actually like 5 years ago. It's really great to see you all. It's great to be back on the program. Thank you. 뭐야 왜? 왜? 아!
나 미쳤다. OST 부른답니다. 와 여기에 OST야? 아 몰랐어 몰랐어. 아니야. 미쳤다. OST 부른답니다. 아 미쳤어. 와 여기에 OST야? 아 몰랐어 몰랐어. 그대 혹시 기억하나요? 그대 혹시 기억하나요? 우리 정말 어렸을 때죠. 짓궂게 그대 마음 아프게 했죠. 맘에 없는 말들로 상처만 주나죠. 그땐 정말 알지 못했죠. 내가 버린 게 어떤 사랑인지. 이젠 제발 그런 일 부디 없기를. 나 아껴주고 지켜줄게요. 그대 하나만을 난 기다린 거죠. 조금은 멀리 돌아왔지만 더 기다릴게요. 늘 바라볼게요. 이런 날 받아줄 수 있나요? 내게 준 사랑 모두 갚아줄 수 있게. 어, 맞아 맞아 맞아. 다시 못 볼 줄만 알았던 그대 지금 내 곁에 있네요. 더 이상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요. 나 안아주고 사랑할게요. 그대 하나만을 난 기다린 거죠. 조금은 멀리 돌아왔지만 더 기다릴게요. 늘 바라볼게요. 이런 날 받아줄 수 있나요? 나 후회만큼 더 사랑할 My love. 다본 미스터 시그널은 실력자였습니다. 아,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을 맞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네. 자, 사실 우리 이상민 씨께서 아, 말씀을 네. 아낀 이유가 자, 인사를 먼저 좀 공식적으로 네. 예, 좀 안녕하세요. 저는 상대 학교 과자 드라마의 OST 마일러브를 부른 가수 최정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아 근데 B 씨께서 좀 네. 지금 만감이 교차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기억나셨나 봐요. 어, 네. 활동할 때는 어떻게 좀 아는 사이였나요? B 씨하고 대기실에서 인사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때 대기실에서 인사를 나누면서 상대학교 가자라는 드라마에 좋은 목소리와 좋은 노래로 빛내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는 되게 따뜻하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너무 슬펐어요. 네. 일부러 몇 발자국 물러나
댄서분들 이거 봐. 자, 댄서분들이 뭐야? 함께 해주십니다. 뭐야? 아, 틸라테스. 어떻게? 실력자다. 실력자. 모르겠는데. 쉽지 않을 텐데. 이 노래 부른다는 거는 실력자네. 근데 둘 다 실력자야, 실력자야. 둘 다. 한 명만 실력자일 수도 있지. 어, 그치. 저 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바로 무엇인가? 세상 완전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저기 높은 곳. 아무도 없는 세계. 4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 옆에서 6번 미스터 싱어가 멋있는 재즈 보컬로 네. 이 무대를 화려하게 아, 만들어줄지 아니면 제발. 웃음바다 음치로 만들어줄지 네. 샤이니 그리고 6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제발. 와 진짜 궁금하다.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가만 안 둬 흔들리는 그녀의 맘 사실 알고 있어 그녀에게 사랑은 한순간의 느낌을 뿜 뭐라 해도 나에게 삶의 everything 아마 그녀는 어려해 내가 부담스러운가 봐날 바라보는 눈빛이 말해주잖아 해나뜩한 건 I hate it girl 끝이 다가오는 걸 가슴이 말해준다 누가 뭐래도 어, 제발 제발 화이팅
저는 낸시 액신 줄 알았어요. 설레임을 너도 느낀다면 부디 조금만 기다려줘. 우와, making love, forever making your smile. 너의 환한 미소 가득히 stand by me. 날 지켜봐줘. 아직 사랑에 서툰 것 같아.